블로그 시작 2개월 만에 블로그 강사 된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것은 6월 달부터인데요. 하루에 10분씩 글을 매일매일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을 주어서 시작을 하면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1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작성을 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3주 만에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안 하면 뭔가 찝찝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일 1일 1포스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저 혼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방문자 수가 빨리빨리 늘게 되었어요. 글 쓰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문자를 늘리는 글쓰기는 저에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결국에는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강사님보다 더 많은 블로그 방문자를 만들었고 블로그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비결은 완벽한 니즈 파악이에요. 블로그를 제가 해보다 보니까 블로그 하시는 분들마다 무언가 목마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방문자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글을 썼으면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문자 수를 늘리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업 홍보는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강사님보다 훨씬 더 공감을 하면서 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은 적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거든요. 대부분이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었거나 블로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 블로그를 성장시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블로그를 직접 사업자로서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홍보해야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블로그만 가지고 제가 홍보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과 차별화돼서 블로그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만든 부분이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다른 제휴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블로그 강사님들이 얻고 계신 수익은 블로그 강의를 통한 수익이 더 많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블로그로 수익은 블로그 강의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과감하게 블로그 강의를 할수 있도록 블로그 강사 양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블로그 강의를 직접 진행하신 분이 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 강사님들도 5분이 계세요.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블로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0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제가 모든 걸다 알려드렸어요. 블로그 강의를 제가 가진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린 거죠. 그렇게 저는 방문자 수 늘리기와 확실한 수익 만들기, 그리고 사업 홍보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로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전문가로 인식시키기입니다. 저는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보다 늦게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블로그 강사로서는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블로그 전문가로 인식시키기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블로그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키워드 나눔입니다.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키워드를 블로그에서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나눠드렸냐면 제 글을 스크랩해가면 그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거죠. 키워드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묶어놓고 암호를 걸어서 제 글을 스크랩해 가시고 댓글을 남기면 암호를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는 소책자를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블로그 정보들을 소책자로 모아서 그것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스크랩을 해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 역시 암호를 걸어서 파일을 올리고 제 글을 스크랩해 가시면 암호를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바이럴을 했었던 거죠. 소책자는 약 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고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무료 블로그 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빨리 뽑아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량 조회하는 방법을 PDF로 만들어서 스크랩을 해 가시는 분들께 나눠드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방법은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무료 이벤트를 열어서 제 글을 스크랩해 가시는 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던 거죠. 키워드, 소책자, 무료 상담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홍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후기를 받으시고 또 나라는 사람을 알리셔서 강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라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은 내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알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모든 것을 다 공유를 했어요. 블로그 강사님들만 알고 수강생에게는 아끼고 아껴서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시는 것을 공유했어요. 공유를 받으신 수강생분들은 방문자를 정말 많이 늘리셨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저의 강의를 추천도 해주시고 또 후기도 정말 잘 남겨주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블로그 강사님이 의뢰를 하셨어요. 나는 블로그 강사인데 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은 블로그 강사라고 하니까 수강을 꺼려 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일단은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개월이 지나면 어차피 블로그 강사님들한테 알려질 거고요. 굳이 블로그 강사님들한테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블로그 강의를 블로그 강사라고 밝히신 분한테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끼고 또 독점적으로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나누었을 때또 그분도 저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저와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 강사 양성 과정은 만드는 게 일도 아니었고요. 또 많은 강사님들을 양성을 하면서 저도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블로그 강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블로그 강사에도 도전하시고 저하고도 좋은 관계로 교류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나만 알고 있는 독점적인 정보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더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블로그 강사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였는데요.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키워드 나눔, 소책자 나눔, 무료 상담. 이세 가지로 저를 전문가로서 인식시키는 활동들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알려주었을 때더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수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꼭 적용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것을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